여전히 1장의 스트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즈 알레스 부분이죠. 요걸 그만큼 복사를 해서 가져다가 붙여놨죠. 스트링에 대한 예제인데 첫째 한 둘 개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세 개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런 형식으로 question이라고 하는 variable을 이렇게 initialize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initialization이라고 어떤 variable의 값을 할당하는 것 이것을 initializ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initialization. 예로서 그 외에 let 해서 let a 이렇게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decla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값을 넣는 것은 initialization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let a 해서 type이 지금 없죠? type 에러 있는데 type을 지정을 해야 되죠. i32 이런 식으로 type을 지정해서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에러는 아니지만은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warning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란색으로 밑줄 꺼져 있는 것은 warning. 빨간색으로 꺼져 밑줄이 표시가 되는 것은 error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지금 A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와 원인 종류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에러. 에러는 컴파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can be compiled. 원인은 컴파일은 됩니다. can be compiled. 그렇죠? 노란 원인은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돼요. 노란색, 옐로우, 밑줄, 언더,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에러는 빨간색입니다. 레드, 언더라인. 그래서 마우스 컷을 가져다 대면 에러의 내용이 표시가 납니다. type annotation needed. type의 annotation. type을 지정하는 것을 type annotation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cannot import type 돼 있죠. Rust 컴파일러가 이 variable의 타입을 import 유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 equal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빨간색 줄이 사라졌어요. 그죠?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니까 1이라는 것을 통해서 a의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으로 i32라는 것을 Rust 엔진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infer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declaration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i32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이번 주제는 스트링에 관한 내용인데 스트링은 데이터 타입이 세 종류입니다. 이런 것을 스터 타입이라고 해요. 앞에 엔드 표시가 있죠. 요건 레퍼런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트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포인트와 밸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라고 하는 것은 밸류는 보통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 데이터는 저장이 can a stored 저장이 되는 거죠. in memory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택이라는 부분과 힙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상 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데스크 책상이고 힙은 책꽂이 혹은 책장 캐비넷과 같은 것입니다. 캐비넷 비유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쌓여 있는 것이 스택이고 캐비넷이나 책꽂이의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 것이 힙입니다. 이 책을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자면 데이터를 이제 책이라고 가정을 하면 비유하면 스택은 책상이 되고 힙은 책꽂이, 책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을 내가 바로바로 손을 뻗쳐서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스택이고 그렇지 않고 일어서서 몇 발짝 걸어가서 원하는 책을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 힙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둘 다
메모리이고 요 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은 스택 방식과 힙 방식이 있고 스택 방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고 밸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와 밸류도 개념을 좀 잡아야 되겠죠? 포인트와 밸류 먼저 밸류부터 하죠. 이러한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은 다 밸류입니다. 그죠? 밸류이죠. 그러니까 밸류라고 하는 것은 is a data stored in stack or heap. heap이나 stack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밸류입니다. 그죠? 그리고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포인트는 is address예요. address of a value stored in stack or heap.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다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칸칸이 주소를 가지고 있고 주소마다 주소에 특정한 주소에 특정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있으니까 번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로 치면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밸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 스택이나 힙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밸류라고 그러고 그 데이터가 저장된 장소의 주소 그 주소를 가리키는 것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차이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면 위에 A, B, C, D라고 해서 칼럼이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1, 2, 3, 4에서 로우라는 것이 있죠. 따라서 각각의 칸, 이 칸 하나하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I4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I4입니다. 주소입니다. 그리고 얘는 I5라는 주소가 있죠. 그죠? 이 주소에 우리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 여기 무슨 뭐 주피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담을다고 할 수가 있죠. 주피트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고 그러면은 이 I4라고 하는 주소에 담겨 있는 데이터는 주피트입니다. 주피트이고 그리고 이 I4라고 하는 위치를 어딘가에다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I4 라고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주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I4라는 곳을 가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D3에다가 지정해 놓은 거예요. D3라고 하는 공간에 가면은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지정돼 있는 곳에 주소가 담겨 있는 거죠. 주소란 걸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따라서 아, 쫑쫑쫑쫑 따라와서 보니까 이 뭐가 데이터가 있죠. 아, 이 데이터 주피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구나. 이 데이터를 내가 쓰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주피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I4라고 하는 이 메모리 공간, 그죠? 이 전체를 메모리 공간이라고 합시다. 메모리 공간에 바로 오는 하나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담고 있는 특정한 곳으로 가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피트라고 하는 데이터는 여기서도 가리킬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스털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주로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에 저장이 되고 그 스택에 저장된 곳의 주소를 캐시천에다가 담게 됩니다. 그리고 캐시천에는 이런 데이터 타입, 이런 데이터 타입이 지정이 돼요. and str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Rust는 여기 and str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question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 이런 주소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소. 그러면은 Rust 컴파일러는 여기 담겨 있는 i4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로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있는 이 주소 i4라는 곳을 찾아오는 겁니다. i 찾아와 보니까 뭔가 있죠. 아하, 이 데이터구나. 그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쁘게 됐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스트링입니다. 이때는 밸류예요.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밥이라고 하는 요 이만큼의 데이터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호출되어 있는 메소드 to string이라고 메소드를 호출하면 뭔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에다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주소, 주소 변수가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는 주로 heap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주로 스트링, 스택에 주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주로 힙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스트링과 str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힙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의 공간의 크기가 결정이 되지 않아요. 컴파일 타임에. 나중에 데이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데이터 크기 공간이 처음부터 딱 결정이 됩니다. 이만큼의 크기만큼 딱 결정이 돼요. 그죠? 얘도 포인트는 포인트입니다. 얘도 사실상 person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이러한 데이터로 연결됩니다. 그죠? 얘도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를 연결돼요. 근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스택에 저장이 되고 그 크기가 컴파일하는 시점에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차지할 공간의 크기가 결정이 되지만은 스트링의 경우는 이 공간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할 수가 있다는 거. 다이내믹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스트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 프람이라고 하는 방식,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도 말이죠. 나마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이러한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도 스트링 타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얘와 얘는 같은 타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얘와 얘는 서로 같은 거니까 뭐 다른 굳이 따로 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이 나마스테가 아니라 주피트라고 이렇게 되면은 주피트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메모리 저장공 메모리 내 저장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 스트하고 스트링, 그죠? 그 점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 예, 그리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안 넣는다 하더라도 데이터 타입을 빼더라도 러스트 컴파일러는 이 모양만 보고도 아 얘는 이런 데이터 타입이고 또 얘는 스트링 타입이고 얘 역시도 스트링 타입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